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3년 주택건설 실적을 누락한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방순회 복덕방 공동주최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박효주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오류 사실을 발표하고 해당 데이터를 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관련 데이터들에 대한 후속 조치와 그 발표 시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통계는 부동산 시장과 경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주거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여연대는 오늘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토부 주택건설 실적 누락 문제점에 대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신 세종대학교 김재만 교수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세종대 김재만 교수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택통계가 한두 채도 아니고 인허가 3만, 착공 3만 3천, 준공 실적 12만 건, 총 19만 건이나 통계에서 누락됐다고 합니다. 이런 누락을 정말 누락인지, 아니면 오류인지, 아니면 조작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19만 가구는 분당이 한 10만, 일산이 한 7만이니까 분당과 일산 정도의 주택 공급이 누락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1년에 평균 한 45만에서 50만 호 정도 공급되고 있는데 거의 20만 호나 공급이 안 된 걸로 숫자를 만들어놓고 이것이 마치 진짜이냐 그런 과소 공급된 통계에 기초해서 작년 9월 26일 그리고 올해 1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대책까지 발표한 게 국토부입니다. 아마도 국토부는 공급 부족론이라고 하는 미신에 빠져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전문가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한두 채가 아니고 19만 채나 되는 공급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심도 없이 그런 자료를 발표를 하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공급 부족론에 빠져 있어서 숫자가 적게 나오니까 봐라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공급이 부족했는지 이게 숫자로 드러나지 않느냐 나는 확증 편향에 빠져서 이런 짓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줘서 집값 하락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확하게 따져 물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통계는 1977년에 주택 민영화 통계를 처음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이래 1977년 통계 발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무슨 코드를 변경하느라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스템을 바꾸면 일정 기간은 구 시스템에 의한 집계와 신 시스템에 의한 집계를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더하기 하면 이렇게 저렇게 검사도 하잖아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새로운 시스템에서 코드가 빠져가지고 통계가 19만 채나 빠졌다. 이걸 국민들 보고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이런 해명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여연대는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진걸 소장과 이광수 대표와 포함해서 감사 청구를 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부족한 통계에 누락된 통계에 기초해서 두 차례나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 이 공급 확대 정책은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수요를 집착하는 정책과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사실상 적지 않은데에도 마치 공급이 적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수요를 진작하고 공급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바로 시장을 떠받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이 통계 누락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네, 국토부는 사실 통계 누락 사실을 과소 집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재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과소 집계인지 감사 청구가 필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전혀 관련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고 기존 대책을 그대로 지속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임재방 교수님의 말씀은 사실 저희 일단 공급 부족론이라고 하는 정책에 대한 그 통계 누락 부분들에 대한 국토부의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 청구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참여연대 민생협의본부 실행위원이신 서성민 변호사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성민 변호사입니다. 소리가 괜찮나요? 예, 감사 청구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 내용은 소현민 변호사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청구의 배경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2024년 4월 30일자 해명을 보면 2023년도 주택건설 실적 통계 누락 및 정정을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2023년도 주택건설 실적이 누락되었다는 이를 정정하였습니다. 누락된 실적은 2023년도 주택 인허가 실적 3만 가구, 착공 실적 3만 3천 가구, 준공 실적 12만 가구에서 총 19만 2,859호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만 2,859호는 신도시 2, 3개 규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주택건설 실적의 누락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2021년도 6월 개정된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HIS 업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 데이터 경유 연계 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되었고 이후 HIS 기능 개선 과정에서 사업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HIS에 기록되지 않아서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대규모 오류는 1977년 주택 인허가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에 처음 발생한 일로 연간 주택 공급 통계 전체가 수정되기는 사상 처음입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해명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실적 누락 사실을 2024년 1월경에 인지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년 4월 30일에서야 이를 발표하고 통계 누락을 정정하였습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토교통부 훈령인 국토교통부 통계관리 규정 17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 실적 누락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2024년 1월경보다 한참 뒤인 2024년 4월 2일자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예상한 연간 입주 물량과 국토부의 중공 실적과 차이가 크다는 기자의 질문에 부동산원의 예측치가 틀린 것을 나에게 당신은 어떻하냐는 식으로 대답을 하거나 배석한 주택토지실장도 2023년 인허가 물량을 38만 원하고 발언한 등 누락된 통계에 근거해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주택토지실장이 이런 중대한 통계 누락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를 이미 파악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잘못된 통계를 인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실적 누락의 주요 원인이 2023년도 9월 HIS 기능 개선 과정에서 과소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2023년도 9월 이전에서도 통계 오차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도 2월, 3월, 4월, 9월의 경우에는 과다 집계되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의 설명과는 배치됩니다. 국토교통부의 해명과 달리 2023년도 9월 HIS 기능 개선 과정 이전의 오차 발생 및 일부 과다 집계된 통계를 고려하면 주택건설 실적 통계 오류 발생에 대한 가정과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총 4가지 부분을 해서 4가지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감사 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는 국토부의 통계 누락 정정 및 공표 지연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2024년 1월 이후에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잘못된 통계 인용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토부 해명과 다른 통계 오류에 관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문제된 통계를 담당하는 국토부 주택정책과의 다른 통계, 분양 미분양 실적과 같은 다른 통계 오류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감사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성민 변호사님 대박 감사 청구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서성민 변호사님께서 감사 청구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현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그 서성민 변호사님과 입장하시면서 설명해 주신 배경과 감사 청구의 취지에 이어서 이제 감사 청구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청구의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 청구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통계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렸고 정정도 너무 늦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통계법과 국토교통부 관련 규정은 통계관리 규정 같은 관련 규정들은 통계 누락과 같은 오류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이제 2024년 1월에 통계 오류를 인지했다고 하면서도 4월 30일에서야 이런 오류가 있었다고 그런 발표하고 정정하였습니다. 물론 발견 즉시에 이제 당장 오류를 수정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책과 시장이 잘못된 통계에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미리 발표를 했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늦게 발표했다는 게 첫 번째 감사 청구 내용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통계 누락은 총선 전인 1월에 발견하였으면서도 이제 발표는 총선 이후인 4월 30일에 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통계 누락의 내용을 조금 말씀해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오류된 통계에서는 2023년에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38만 9천 가구로 나왔었는데 이 30만 가구대로 떨어졌던 거는 1996년 IMF 위기 때나 아니면 이제 그때 한 30만 가구 정도였고요. 그리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37만 가구, 그러니까 2008-10년도에 그 정도 됐었는데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류가 정정된 다음에는 42만 9천 가구로 이제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 실적의 경우에는 이제 정정 전에 오류 통계에서는 2022년보다 이제 2023년이 23.5%가 감소한 것으로 나왔었는데 정정 후에는 오히려 5.4%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5년부터 22년까지의 준공 실적의 연평균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던 게 2023년의 정정 후의 통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9.16 대책이나 110 대책 등 공급 부양 정책을 뒷받침하고 여당의 총선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통계 오류 정정을 늦춰서 총선 이후에 발표가 되도록 이제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총선 이후에 통계 누락 사실을 이제 발표하도록 부당한 압력이나 의사 결정이 있었다면 통계법 27조의 1항, 39조의 1항 1호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언제 통계 오류 정정 작업을 시작했는지 뿐만 아니라 왜 총선 이후에 발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통계 누락을 듣기 발표한 경우가 결과 2024년 1월 30일에 발표된 2023년 12월 주택 통계, 2월에 공개된 23년 주택건설 실적 통계에서도 잘못된 통계가 이제 반영돼서 발표되었고, 통계가 누락이 되거나, 아니 통계 누락이 되었다는 것이 정정되거나 누락 사실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이제 4월 30일에 정정항이 8일 전인 4월 22일에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정정되기 전에 잘못된 통계에 근거해서 2023년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이 2005년부터 22년 사이에 연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해서 공급 부족이 눈앞에 닥쳤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국토통과 2024년 1월에 통계 누락을 인지하였으면서도 통계 오류 사실을 곧바로 발표하지 않고 총선 후인 2024년 4월 30일에서 발표한 점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 청구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이제 통계 누락을 인지하였다는 2024년 1월 이후에 4월에도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토지실장이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4월 1일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100일, 이제 취임 100일 맞아서 출입기자들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제 기자가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의 준공실적 통계에 차이가 있다라고 물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부동산원 예측치가 틀린 것을 나한테는 어떻게 묻느냐라고 하였고, 뭐 배석한 주택토지실장도 2023년 인허가 물량을 38만 호라고 그러니까 오류 전에 물량으로 이제 이용해서 대답을 하였고, 그러거나 이제 부동산원 예측치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장관하고 주택토지실장은 정정 전에 오류를 통계를 근거로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토지실장이 이렇게 처음 있는 이제 이런 중대한 통계 누락 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것이라면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보고 체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만약에 알면서도 잘못된 통계에 근거하시라면 의도적으로 잘못된 통계에 근거하여 답변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감사가 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감사 청구의 이유는 국토교통부 해명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통계 누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9월에 HIS 기능 개선 과정 이후에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9월 이후뿐만 아니라 2023년 1월부터 2024년 매월에 매월 통계가 오류가 발생하였는데, 이게 적은 숫자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1월, 6월, 7월, 8월은 1만 호씩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오류 내용이 과소 집계된 것이라고 하는데, 23년 2월, 3월, 4월, 9월은 과다 집계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의 해명만으로는 통계 오류 발생 과정과 원인이 2023년 9월에 HIS 기능 개선 과정 이후라고 명확하게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언제부터 오류가 발생하였고 통계가 적법하게 정적이 된 것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사 청구는, 이번에 문제된 통계를 담당하는 것이 이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인데, 다른 통계, 그러니까 이제 분양, 미분양, 주거실태, 주택보급통계도 담당하고 있고, 이런 통계들에 대해 HIS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통계 누락이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그 감사 청구 내용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께서 감사 청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국토부는 그 통계 누락 사실을 1월경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이 과정에 이 그 3개월이나 기간 동안 그 누락돼 그 오류가 발생한 통계가 여러 인용이 되었고, 그런 과정들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 문제 제기한 부분은 국토부에서는 과소 집계뿐만 아니라 9월 이전에 과다 집계된 부분도 사실 감사 청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은 네, 국토부에서 이러한 통계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총선 이후에 통계 누락 사실을 발표했다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여자 하나님 더 많이 함께하고 싶은데 많이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으로는 좋은 취재기생 함께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아침에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우리 참여자 올해 30주년이라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다행이고 우리 열심히 기자회견도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많은 시민들께서 꼭 필요한 기자회견이라고 감사충고라고 감사충고를 할 게 아니라 지난 정부 때 통계 보정 논란으로 무려 22명이 수사가 되고 11명이 기소가 되고 그 다음에 사실 국토부 주요 간부 이 문제 국토부 주요 간부 차관하고 주택도시실장은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청구됐습니다. 사실 정책 오류 또는 통계 보정 논란으로 그동안 우리 역사상 그 국토부의 차관하고 주택도시실장 또는 다른 부처에서 불구속 기소도 아니고 구속영장 두 번 청구된 거 우리 기자님도 보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전문가들도 뭔가 잘못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지적을 받을 분이 있겠지만 과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지금 일이 발생했는데 국토부는 지금 뭐 큰일 아니다 약간의 오류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 우리 기자님들도 많이 오셨고요. 보니까 우리 작은 유튜브지만 안진걸TV와 유글로리아TV 등 우리 유튜브님들도 오셨네요. 정자들께서도 많은 분들 지금 현장 중계 보고 있을 텐데 감사합니다. 우리 참여인데 또 광순의 복덕방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그 11명이 지금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부분은 임재광 교수님 같은 아주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집값 통계 관련 부분입니다. 너무 집값이 비싸했다는 국민적 비난이 있으니까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인데 실거래가는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호가라든지 또는 주변 거래가를 뭐 추정해서 집값을 추산해야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정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개입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잘못했다면 비판받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그 건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가 있는 것처럼 나이가 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대대적인 감사가 있었고 무려 22명이 수사를 냈고 11명이 기소돼 재판받고 있고 국토부 차관 주택도시실장이 지금 두 번의 구형장 청구됐는데 법원에서 지금 과다해서 기각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비춰보면 이 건은 신도시 3개의 부동산 주택공급 통계가 누락됐다는 건 3개급에 달하는 아니 이게 예를 들면 그 국토부가 직접 가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취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싹 다 이미 통계가 나와 있고 그걸 국토부로 보내가지고 국토부가 기계적으로 계산만 하면 되는 건데 아무리 우리 이광수 복덕방 대표님하고 우리 박시동 경제평론가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도 하고 방송도 해보면서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GDP 지금 경제정책이 최악이기 때문에 주택 경기를 고의적으로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그나마 경기가 조금 살아났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누락해가지고 두 번의 공급 확대 정책을 내고 그걸로 집값 상승이라든지 건설 경기 상승을 바라는 이해관계인들이나 당사자들의 표를 살려고 또 국민을 속이려고 의도적 조작한 거 아닐까라는 일각의 의심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는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선량한 공무원들이 설마 19만 원 되는 어마어마한 신도시 3개에 달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조작했을까? 그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도 저는 동시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이가 없기 때문에 또 지난 정부에서 이미 통계 보정 논란으로 엄청난 감사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일선 공무원들이 지금 통계를 낼 때 엄청 조심하고 다들 몸살이고 하나도 안 틀리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19만 원. 19,000채도 아닙니다. 19,000채도 아닙니다. 뭐 19,000채나 19,000채면 아 뭐 하나가 진짜 잠깐 빠졌나 보다. 일부 지역, 일부 지자체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실수돼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너무 이건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은 원래 검찰에 바로 고발할까 생각했습니다. 공수처에. 그런데 그래도 감사원이 이미 지난 정부 때 탈탈 한번 털어가지고 이런 일 해봤기 때문에 감사는 고객감사 청구를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고 제가 필요하면 참여인들이랑 논의해서 뭐 검찰이나 공식 고발을 병행하거나 아니면
감사에 또 수사를 의뢰를 하면 그때 또 추가로 구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우리 변호사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 발표 시점도 아니 1월 초에 알았고 이렇게 중대한 19만원 누락됐으면 사실 국민들에게 즉시 알려줘야죠. 그리고 언론인들이나 관련 학자들한테 알려줘서 19만원과 특히 이제 중공 물량은 지금 40만원이냐 30만원 하는 주택시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40만원 안팎이 그 이하로 떨어지면 공급이 보통 아주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40만원 이상이면 평균치에 따라는 대체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그 전에 공급 물량이 40만 채가 많았기 때문에요. 근데 이건 30만원대로 확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전문가들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믿고 정말 이랬으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 확대돼야 된다라고 막 힘을 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광수 대표님 같은 분 그렇지 않았지만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거짓말쟁이나 헛된 점만 내는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즉시 알려줬으면 얼른 교정을 했겠죠. 근데 총선 전에 부동산 정책이 굉장한 논란이고 주요 공약이었죠. 수없이 많은 후보자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연구자들이 다 이 국토부의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아, 뭐 공급이 부족하다, 아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 정말 이상한 논쟁을 하게 된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1월 달에 발표하고 하필이면 4월 말에 했을까. 얼마 전에 우리 차민들 지적했었는데 결산 심의를 4월 10일까지 발표해야 되죠. 근데 작년에 세수 부족이 56조나 있었습니다. 재벌 대기업 슈퍼리치 감세 때문에. 그걸 숨기려고 4월 11일 날 발표했다는 게 정설인데 그 논란이랑 맥이 닿아있다고 봅니다. 총선 전에 본인이 잘못한 거 또는 부당한 짓을 했던 거 모두 숨기고 일단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 정부 돌아다니면서 1천조 가까이 쓴다고 선심성 관건선거, 행정선거 엄청 하고 이 두 가지가 다 맥락이 제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명백하게 총선 때 정부 여당에 대한 엄청난 심판 분위기에 이건 불을 기름을 끼얹는 게 불명한 잘못이기 때문에 숨기고 숨기고 숨겨서 무려 2월달, 3월달, 4월달 세 달을 국민들과 언론인과 전문가들과 연구자들 모두를 속였다. 이건 조작이 고의였는지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감사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발표 시점을 숨긴 것은 상당한 저는 조작과 고의가 있었다라고 악의가 있었다라고 감히 추정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최근에 국토부에 대해서 권희룡 장관이 각종 기행을 일삼았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정말 대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천인공노할 일이 있었는데 국토부는 그걸 비유하기 급급하고 있죠. 얼마 전 국토부 장관이 방금 제가 전세 피해자들 문제도 방송하고 지금 1인시도 하고 계시는데 청년들이 덜렁덜렁해서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망언을 일삼았죠.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국토부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믿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일은 국토부에 대한 신뢰 또 우리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과 금융과 교육 문제인데 그 문제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철저한 감사 또는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 우리 참여연대와 저희들도 끝까지 함께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진걸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토부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통계 조작 의혹으로 국토부의 전직 장차관과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표고 있는 와중에 지금 통계 누락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사실 굉장히 3개월이나 늦춰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이신 광순의 국법반 이광수 대표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순의 국법반 이광수입니다. 제가 광순의 국법반이라고 하면 중개수로 싸게 해주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중개하는 법인은 아니고요. 한국의 부동산 리서치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힘과 꿈인 내 집 마련을 도움을 드리고자 최근에 독립 리서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좀 부담을 갖고 왔는데요. 사실 통계나 숫자가 틀린 게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주택통계가 훨씬 더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나 정부나 아니면 시민단체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항상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지? 아무도 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 그런 점에서 좀 제가 걱정도 됐고
뭔가 좀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마침 참여연대에서 이런 좋은 장을 마련해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실 전인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입장을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통계자료가 정부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전망하고 그리고 저희의 보고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향후의 미래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근데 충격적입니다. 그 숫자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전망과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틀린 거잖아요. 사실 이러한 책임을 저는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참담한 느낌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숫자가 틀렸다는 생각을 우리가 사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 의식을 갖고 있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실 이렇게 집이 부족하다고 하면 누가 가장 불안할까요? 그건 뭐냐면 집을 내 집 마련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무주택자분들이 가장 불안해할 거 아닙니까? 다주택자나 집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할까요? 건설사들이 불안해할까요? 걱정할까요? 아니요. 집이 없거나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불안하고 마음 조급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발표를 통해서 나온 시장 전망과 전문가들 이야기를 믿고요. 대거 1분기에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합니다. 빚내서요. 그게 또 시장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그런 시장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거죠. 이건 명백히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분들이 빚내서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오르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런데 그런 피해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책임져라. 피해자가 있다. 그리고 무주택자들의 그런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여러분들 지금 집값이 최근에 급등한 시기에 무주택자들은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내 집 마련 언제 하지?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줬다. 그래서 정부는 단순하게 통계 조작, 아니 통계의 문제를 떠나서 숫자가 틀렸다, 입력을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피해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시민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는 정책을 만듭니다. 어떤 정책이냐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봐라, 우리나라 집이 부족하다. 그래서 집을 늘려야 된다. 근데 집을 어떻게 늘리냐. 민간에 대폭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서 건설사들한테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그런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보니까 주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규제 완화했던 게 이런 기초를 해서 만들어졌다는 걸로 보면 재고돼야 되고 규제 완화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민간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정답일까요? 여러분들 민간 건설회사는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무주택자를 위해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주체들이 아닙니다. 건설사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나 공급해야지 그런 회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회사들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건설사를 다녔지만 그게 건설사의 책무죠. 돈을 벌려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급 부족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정책을 통해서 민간한테 대규모 규제 완화를 했고 사실 건설사가 그걸 통해서 공급을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건설사는요 공급할 마음이 없어요. 부동산 PF 물려있죠. 가격은 떨어지고 있죠. 공급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민간한테 맡겨서 공급을 그들이 해줄 거다? 이거는 사실은 계속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정책의 문제점도 저희가 좀 지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가요 17만 5천 호가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이후로 역대 최대 물량이에요. 왜 이렇게 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됐는데 특히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많이 됐는데 왜 집값은 급등했습니까? 왜 폭등했습니까? 우리나라 집값을 상승시키는 게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는 그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이런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집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계속 양산시키고 있고 그걸 통해서 민간 건설사들한테 규제 완화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반복 공급을 해도요. 한국의 집값이 안정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10억 원 아파트고 최근 6년간 분양가가 60%가 상승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공급하니까 아무리 그 아파트들이 많아져도 집값은 안정될 수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러면 건설사들 규제 완화를 해줘야 된다. 건설사들이 공급하면 집값이 안정될 거다. 이런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이 논리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 논리의 가장 큰 출발점이 뭐냐면 이런 통계자료였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집은요. 그리고 아파트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어떤 집이 부족하냐면 10억 원 아파트가 부족한 게 아니고 중서민이 살 수 있고 주거 취약층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그런 주체가 누구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하고 민간 건설사들한테 규제 완화를 해서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이 안정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가격이 다시 예를 들어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기초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모든 경제와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은 사실은 숫자와 통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흔들리고 있는데 어떤 정책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감사청구를 넘어서 저희가 모든 시민들과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거는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광순의 복덕방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의 숫자와 통계가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장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안익을 TV 시청자 구독자분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이렇게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택통계 오류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너무 조용해서 제가 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사실 민생의 핵심은 내 집 마련이고 경제의 또 핵심도 사실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하고 민생경제연구소와 안진걸 소장님하고 같이 많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글로리아 TV에 대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글로리아 TV의 안진걸 TV 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광수 복덕방 대표 같은 분들이 열심히 애써주니 우리 서민 중산층들이 든든합니다. 예. 항상 뭐 최상대 특검법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부동산 공급 통계 조작 논란, 그다음에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날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런 서민 중산층 씨여도 힘을 많이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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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클릭, 클릭. 많이 통과돼가지고. 예. 네.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